조배숙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야당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렇게 당내 민주화를 팽개치고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역설적이고 한국 정치사에서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줄줄이 보복 탄핵하고 또 탄핵 청문회를 빙자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이화영을 불러서 1심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기회를 주는 제2의 법정을 만들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핑계로 검찰 특활비 그리고 특경비를 다 삭감해버리는 보복 예산 심사를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거꾸로 선심성 예산을 배려하고 또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서 말로는 현 정권 심판이라고 하지만 은근히 11월 15일, 25일 선거를 앞둔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죄 탄원서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한 사람의 야욕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이런 무질서와 횡포를 바로잡을 곳은 오직 법원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잘못된 행태에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형태에 굴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